1985년 A대학 학생 20명은 대성리로 MT를 떠났습니다. 청춘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들은 다음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들은 밤새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퇴실 시간쯤 민박집 주인이 방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했으며 대학생 20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는데요. 20명 전원의 사인은 음독으로 시신에는 납중독, 카드뮴, 청산가리, 암모니아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술과 음식 등을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MT 당일 다른 여행객들도 없었기에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박집 사장 아주머니와 가족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길고 긴 신문을 했지만 그녀는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녀의 자식들도 평범한 중고등학생이었기에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대체 그날 밤 20명의 학생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기묘합니다. 사건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지금은 아무런 증거도 자료도 없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단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멤버 중 한 명이 꾸민 일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된 오늘의 사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더 기묘한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